2탄. 근데 여기다 붐 노래 틀면 어울릴 듯? 갑자기 든 생각인데, 붐 노래를 틀면 어울릴지도.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음악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튀겠습니다. 아, 씨발 놈들. 기열 2단 컬티스트들. 볼터에 다 한 방이죠. 으악! 잠깐만. 게임 플레이. 와, 픽셀화도 있네. 블루밍은 뭐야? 블루밍이 뭐예요? 어, 아. 이렇게 환해지는 걸 블루밍이라고. 아, 비, 난 블루밍이라고 하죠. 비에 파란색, 파란색 화 이런 건가 했는데, 그게 블루밍이 블룸이었네. 블루가 아니고 블룸. BLOOM이었구나. 아, 뭐나 뭔가 했네. 스크린 흔들림 끄는 게 있네요. 아까 전에 꺼달라고 했던 분이 있긴 한데, 꺼드릴게요. 어? 저는 자비로운 스트리머이기 때문에 청자의 요청을 자비롭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블루밍이라는 게, 이게 깜빡이는 빛나는 그거를 블루밍이라고 하는군요. 몰랐네. 난 블루라서 파란색, 뭐 파란 청색화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씨발 뭐야. 젠치의 악마들이 나오네요. 여기서는 녹화 중이죠. 아, 확실히 그 이 진작에 킬 거 그랬다. 화내 이렇게 뭔가 상당히 게임이 고급스러워졌네요. 뭔가 상당히 게임이 빛이 추가되니까 상당히 뭔가 밝아졌다. 진짜 깃거리네. 새로운 무기네요. 볼카이트 칼리버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고대 호루스 헤러시에 사용됐던 무기인데, 이제 유기체를 터뜨리는 무기입니다. 유기체를 터뜨리는 무기고, 요즘에는 거의 안 쓰이는 그런 무기예요. 아, 씨발! 아, 나 죽어! 아, 씨발! 근데 약이 있었는데, 나 약 좀 먹어야겠다. 이거 죽겠다. 이거 안 먹어. 약을 찾아야 돼. 아, 씨발 뭐야 이거. 어, 좋은 거다. 비밀을 먹었네요. 약 찾다가. 어, 여기다. 이걸 켜야겠는데? 뭐야? 뭐지? 설마 또 족 같은? 아, 족, 죄송합니다. 퍼즐 아니겠지? 나 퍼즐 진짜 싫은데.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껐어요. 참고로 저는 게임에서 제일 싫은 거 퍼즐. 머리 쓰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게임에서. 어디로 가야 돼? 하지만 내비게이션이 추가됐죠, 패치로. 아, 진짜.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또 한참 해봤겠다. 어? 여러분, 이제 내비게이션 생겼으니까 길 찾기 때문에 게임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 새끼 모르고 있어. 귀여운 새끼.
잠깐만 소리를 조금 조절 좀 할게. 이 정도 두 배로 하자. 너무 큰가? 뭐야? 아. 뭔가 적들이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 분위기야. 뭔가 적들이 뭔가 엄청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를 먹어야 되는데, 뭐야, 잠깐, 엠블이네. 참고로 엠블은 카오스는 아니고 그냥 생물체입니다. 생물 외계인 짐승이에요. 와, 씨발, 보스가 저거 고대 엠블 보스인데? 아, 씨발. 멀티멜타? 어디 있어? 먹었어? 아니, 멀티멜타 아까 먹은 것 같은데, 멀티멜타다. 이거 새로 나온 무기예요. DLC에서 추가된 무기입니다. 좀 써볼까? 아 씨발 화력 엄청나게 세다. 레전드인데 개강해. 아 씨발. 와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들끼리 싸우고 있죠. 왜냐면 엠블은 카오스가 아니고 카오스 짐 카오스랑 아무 상관없는 외계인 짐승이라서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지들끼리 싸우고 있죠. 왜냐면 얘는 카오스랑 아무 상관없는 놈이거든. 와 멀티메타 개세네? 와 레전드인데? 하지만 장탄수가 없군요. 여담이지만 설정상으로 이제 이 엠블들은 카오스 저항력이 무지막지하게 높다고 합니다. 아주 특이할 정도로 높다고 하네요. 카오스의 오염된 행성에서도 아무런 흔적도 없이 오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카오스에 오염된 데몬 월드에서 발견된 엠블들도 카오스에 오염된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설정상. 잠깐만. 헤비볼 쓰자. 아니, 미사일 쓰자. 새끼. 박사, 박사. 근데 엠블 제가 보스거든? 함부로 가까이 가지 말고 지들끼리 싸우게 하자. 아, 씨발놈들. 나 죽는 거 아니야? 체력 없어? 약 없어? 아, 약이다. 하느님, 아니, 하느님이네. 황제패야, 감사합니다. 지들끼리 싸우네. 열심히 싸러 가고. 그거 같은 느낌. 그 짤 있잖아. 어? 데어데블이 무슨 커다란 총 들고 으아 미안해 어쩔 수 없어 하는 그 짤 있잖아. 그거 같은 느낌 아직. 고대 엠블은 죽었나 본데 아니구나 살아있네. 아이 저 새끼.
저거 보스급인데. 아. 미사일부터 먹어라. 아, 이 새끼 체력. 아, 이 카오스만이 이 버러지 같은 놈들 제 체력을 다 저거밖에 못 달게 했어? 아, 그 말은 그 말. 아, 씨발! 이 새끼 존나 센데. 아, 이 보스급이거든. 아, 이거 안 단데 이거. 보스급이라 안 죽네 지금. 오자 그냥. 이거 하나 차 먹어요. 어, 여기 멍청해서 지금 여기 걸렸다. 개꿀. 아씨발. 개. 아씨발. 뭐야. 헤비 볼터가 어딨나? 걸렸죠 지금. 원래는 진짜 죽이기 힘든데 걸렸어 지금. 좀 더 가까이 관찰 좀 해보자 어떻게 생겼나. 죽였다. 어 개꿀. 올라가려면 열쇠를 먹어야 되는데 열쇠가 어딨냐? 뭐야? 아 체력이 있구나. 열쇠 열쇠는 일단 체력부터 다 일단 아이템부터 다. 어 뭐 여기서 먹으면 되네. 아 뭐야 먹으면 되는 거였네. 아 젠장 체력 따랐어. 아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 나 여기 있어가지고 체력 따랐어요. 아 이런 그지 같은 이거는 참. 어 씨발. 빨리 내려. 뭐 위 없지? 뭐야 이건? 의미가 있나? 아 그니까 뭐 카오스의 문양이 나오네요. 뭐 의미가 있는가? 목적은 분명하다고 뜨는 것 같은데? 뭐지? 뭐 나중에 아이템 같은 거를 주는 그런 건가? 뭔지 모르겠군요. 뭐 계속 보이는 대로 꺼봅시다. 뭐 이유가 있겠지. 그냥 이 게임은 그냥 뭐 만들어놓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 뭔가 다 이유가 있거든. 나중에 뭘 준다던가. 조용해. 불안하게 쓰리 왜 이렇게 조용하냐. 오 미사일 화끈하네. 이게 바로 미사일. 간만에 시원시원하게 터지는 미사일이네요. 아유 와 대포 봐봐. 벤전스 런처다. 이거 또 새로운 무기죠. 벤전스 런처예요. 스페이스바니 1에 나왔던 무기죠. 미니어처 상으로는 없는 무기예요. 미니어처 상으로는 없고 스페이스바니 1과 지금 보시고 있는 이 볼트건 게임에만 있는 무기예요. 미니어처 상으로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멜타, 멀티메탈 써줍시다. 아, 씨발, 깜짝이야. 뭐야. 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아, 진짜 내비게이션 시스템 너무 좋다. 이 게임이 진짜 유일한 단점이자 최악의 단점이 있거든. 맵 찾기가 너무 어렵다. 그게 드디어 오늘에서야 패치로 풀렸네요. 아, 다행이다. 플라즈마 건도 나올 법한데. 망쳐 맞았어. 아! 씨발. 멍청한 놈이었지만 그보다 멍청한 건 나였다. 떨어져서 씨. 아, 체력이 별로 없는데. 조심해야겠다. 진짜 체력 없어. 나 죽겠어. 체력이 지금 46밖에 없어. 46이면 진짜 없는 거거든. 아, 씨발 깜짝이야. 어디 체력 없나? 와, 진작. 으악. 으악. 이거라도 이 작은 것들을 먹으면 1밖에 안 차지, 아 2밖에 안 차긴 하는데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단 낫습니다. 적들을 죽이면 저렇게 작은 것들이 죽거든. 작은 것들은 저거는 뭐 별로 채워주진 않는데. 왔다, 드디어 나는 강해졌다. 나는 다시 강해졌다. 이렇게 아이템을 많이 주는 게 뭔가 좀 불안한데. 뭔가 이제 또 뭐 나올 건가 보네요. 뭔가 많이 주는 거 보면 100% 뭐 나올 것 같다. 또 올라가면 뭐 나올 것 같아. 느낌이 뭔가 보스전 느낌이 나네. 나온다 뭔가. 와, 맵 규모 봐봐. 딱 봐도 뭔가 보스전 느낌 난다. 와, 이거 타이탄이다. 타이탄 8이네. 타이탄의 그 케이커 캐논 탄이네요. 케이커 캐논이라고 하는 그 대포 있거든. 타이탄용 워로드 타이탄이 쓰는 타이탄 무기네요. 타이탄 주포 무기. 밑에는 적들이 가득하군요. 물론 저 타이탄을 상대할 일은 없겠지만 그럼 너무 언밸런스하죠. 스페이스마린 한 명이 타이탄을 조진다? 뭐 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보기 힘들죠 아무래도. 숨겨진 거 있거든. 이런 데 보면
뭐 저거 뭐 어떻게 먹어? 어떻게 먹을 수 없나? 가운데 떨어졌어? 아닌데? 어떻게 먹어? 저거 탄 다 채워주는 건데. 아, 저것만 먹으면 탄 다 채, 다 차는 건데. 어디로 가야 될까? 여기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야. 아, 내비게이션 있어 너무 다행이야.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어떻게 이렇게 큰 맵을 했겠냐고. 와. 나중에 먹자. 아, 지금 먹자. 지금 여기 또 올 일 없을 것 같으니까. 뭐. 씨발 부활했어 계속. 아 씨발. 아 씨발 죽어 개새끼야. 어우. 아 체력 다 달았어 씨발. 아 황제표야 감사합니다. 황제패께서 나를 위해서 체력을 다시 주셨구나. 으악! 깜짝 놀랐네. 아 씨발. 아 키 잘못 눌렀어. 뭔 이래 키를 잘못 눌렀어. 아 뭐야. What the hell? 어디로 가야 돼 이제? 막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돼? 내비게이션이 완벽하진 않네요.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떻게 가냐고 저기로. 아 여기로? 와 미사일 공중에서 내가 맞춰서 터뜨릴 수 있어. 공중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네요. 적 미사일을. 이런 디테일이. 으악 씨발. 으악, 으악. 뭐야 왜 이래. 아 반동이었구나. 씨. 헤비볼트 반동이 있어가지고 뒤로 밀려나거든요. 조심해야겠다. 여담이지만 스페이스 마인 설정상으로는 최소 파워아머 입은 상태에서 7m를 뛸 수 있다고 하죠. 스페이스 마인이 설정상으로. 야 타이탄 무기에 또 있네요. 타이탄 무기죠. 와 타이탄 하나 보여주면 안 되냐? 아 젠장아.
아, 깔려줍니다. 조심해. 여담이지만 게임의 무대가 되고 있는 지금 이 게임의 무대가 되는 행성 그라 포지월드 그라이아는 타이탄 제조로 유명한 회사죠. 아, 회사래. 행성이죠. 아, 맞네요. 엄청나게 많네요. 뭐 하려고. 숨겨진 거 없나? 이건 뭐야? 뭔가 불길한데? 뭐지? What? 뭐야? 승강기가 고장났다고 하는데? 고장났네요. 뭐 어떻게? 으악! 씨발! 뭐 어떻게 해야 돼? 떨어지라고? 떨어지면 뒤질 것 같은데? 아무리 스페이스 마린, 스페이스 마린이자면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데? 한번 신뢰의 도약 한번 해줘? 용기 있게 신뢰의 도약? 고? 근데 이 양이 도약할까만 한번 해볼까? 해볼까? 한번 해보고 도약해볼까? 아, 근데 이 체력을, 아, 씨발. 아, 뭐야. 대포를 쏘네요. 우와, 씨발! 아, 그아! 역시 스페이스 마린이다. 아, 나는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스페이스 마린이 낙사로 죽는다? 너무 초라하잖아. 나 이럴 줄 알았어요. 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황제파께서 나를 지켜줄 거라는 믿음 아래 도약한 겁니다. 절대로 나의 컨트롤 미스가 아니었다. 근데, 이야, 대포 쏘네. 지금 대포 쏘는 거 보이세요? 타이탄이? 아, 꼭 보니까 꼭 안 쏘네. 아, 쏜다, 이제. 와, 개 크네. 저게 이제 보통 워로드 타이탄이죠. 그, 여러분들이 타이탄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는 타이탄들 중에 하나인 워로드 타이탄이 쏘는 주포 중에 하나죠, 저게. 미사일 막 아끼지 말고 막 싸 그냥. 어, 저 뭐야? 헬브루트네? 으아 씨발 데미지가 왜 이렇게 세? 약부터. 으악! 이게 또 절벽이었어. 어, 저 열린 거 아니야? 아니, 안 열렸어, 씨발. 개낚시였네. 약이 필요한데?
씨발. 아, 이 새끼. 아, 뭐야? 아, 저 헬브루트 같이 문제인데 이 새끼를 어떻게 주시지? 지금 체력이 너무 없는데. 체력 일단 약부터 좀 먹읍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죽으면 조금 그렇잖아. 약이랑 무기부터 좀 찾아서 먹읍시다. 아, 저 새끼, 아우 씨발, 아우 저 텔레포트 안 돼? 텔레포트야 점프야 뭐 아무튼. 아 씨발. 약 없나? 황제패야 약 좀 주세요. 황제패야 약 없음. 아 씨발 저 새끼가 따랐어. 아 아 아 저 새끼 미사일 맞았는데 체력이 적게 한다. 아 약 없나? 어 약이다. 황제패야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엠퍼러상 뒤졌다. 저 새끼 넌 뒤졌다. 나는 다시 황제패의 자비로 난 다시 용감해졌다. 너 따윈 두렵지 않다. 으아 씨발 두렵다. 사실 미안해. 뭘 그래도 메타건 들어가네. 으아 씨발 저 새끼 빡쳤어. 와 그냥 헬부터 씨발 개멋있긴 하다. 헬브루트 미니어처 사야겠다. 제가 헬브루트 미니어처는 안 샀거든. 아 씨발 사야겠다. 그냥 하나 좀 장만해야겠다. 와 주는 거 봐봐. 많이도 준다. 헬브루트 미니어처 조만간 사서 도색해야겠습니다. 안 되겠다. 블랙 리전 컬러로다가 헬브루트 미니어처 조만간 합니다. 근데 요즘 미니어처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사기가 좀 애매해. 그래도 헬브루트 미니어처 보니까 사야겠다. 어떻게 안 맞아 나. 아 죽었어 씨발. 아 헬브루트 죽여야 되잖아 이놈 씨발. 아 헬브루트 어떻게 죽였는데 씨. 다시 죽여야 돼? 이 내가 말했죠. 이 게임 난이도는 진짜 보통이 다른 웬만한 게임 더 어려운 급이라니까. 개어려워 이 게임. 어? 내가 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 난이도가 엄청 어렵다니까? 어, 근데 헬브루트 죽은 이후부터 하는 건가? 아, 그래, 갓 세이브에. 갓 게임이라서 세이브도 갓갓하네, 어? 헬브루트 죽은 이후부터 세이브 된 것 같은데? 어, 갓 게임, 갓 세이브. 좋습니다. 아닌가? 아닌가봐. 씨발. 그 정도까지 갓갓 게임은 아닌가봐. 아 씨발 이 새끼. 저 도끼 든 놈이 세거든. 아 멀티메타 갈기자. 아 씨발 헬브루트. 좋됐다. 헬브루트 또 당겨야 돼 저거. 아 이긴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말하자면 전생 회기자야. 나는 이미 죽음을 겪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전생 회귀했다. 리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베테랑 스페이스바니. 어때? 위층도 올라갈 수 있었네요. 근데 위층에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와, 진짜 개 많네.
10세대. 아, 체력이 없다. 싸바. 아, 아, 황제 폐하 감사합니다. 황제 폐하상 아리가또. 일단 개인적으로 무기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건 일단은 미사일 런처가 내 취향에 조금 가장 좋은 것 같아. 성능으로 봤을 때는 멜타가 제일 강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멜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애매, 뭐랄까, 사격이 좀 애매한 것 같아. 미사일이 제일 제일 괜찮은 듯. 쏘는 맛이. 아, 씨발, 겁나 많아. 멜타가 일단 화력은 괜찮거든. 난리났다, 난리났어, 씨발. 헬부터, 헬부터. 아, 씨발, 도끼쟁이. 이거나 접어봐. 아, 씨발. 으악! 이거나. 아니. 아, 저 새끼 또 부활했어. 아, 저 그지 같은 새끼. 헤비볼터. 어디 약 없어? 아, 씨발, 헤비볼터. 아, 약이 필요했네. 일단 이거 먹어볼까. 이거라도 먹자. 약 없어? 약이 없으니까 나는 가드맨이 된 느낌이야. 가드맨들은 이런 느낌으로 싸웠던 건가 그동안? 젠장할. 가드맨들을 존경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맨날 싸워왔던 그 수많은 적들이야. 젠장할. 와, 근데 개재밌네. 이게 저 카오스 사복이 미사일을 쏘는데 그 미사일을 중간에서 내가 총으로 볼터탄으로 요격을 할 수 있어요. 재밌네요. 아우, 씨발. 어, 약이다. 황제패야, 감사합니다. 아, 빨리. 안무 무기, 아, 씨발. 으아, 씨발! 으아, 씨발! 와, 씨발. 저 텔레포트 하네? 으아, 씨발. 텔레포트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개새끼. 아, 체력이 또 죽는 거 아니겠지, 설마? 여기서 또 죽으면은 진짜 스페이스 마린의 수치다. 그냥 스페이스 마린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기서 죽으면은 난 그냥 해병이라 불러야겠다. 우주해병. 짜세 같은 영어 이름을 쓸 이유가 없다. 으아, 씨발, 나 죽어. 으아! 약 없어? 약이 필요하다, 진짜로. 죽었어. 약 없나, 어디? 어, 있다. 어, 있다. 황제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 이러면은 황제폐하께서 나의 승리를 점지해 주셨다. 무서울 게 없다 이제. 어딨어? 난 이제 무서울 게 없어. 다 덤벼. 아 씨발 저 새끼 뭐야, 체력이 다시 탔는데? 와 씨발 저 새끼 뭐야. 와 개씹사기네. 저 새끼 체력 다시 찼는데요? 이런 개씨 어거지를 만나. 아 뭐야 갑자기 체력 뭐야 이거. 개 어이없네. 이거 하나 쳐 먹어. 가만히 있으면 체력 차는 건가 저 새끼. 아 저 새끼 체력 차네 가만히 있으니까. 아 이런 개 미친 새끼를 만나. 오 스발 스발 새끼야. 으아 씨발 으아 갇혔어 씨발. 이거나 쳐먹어라. 뭐야 버섯 코모드야? 으아 씨발 갑자기 빨라져 미친. 으아 갑자기 미쳤어요 저 새끼가. 아 미스 총알도 없는데 씨발 튀져. 이야 어 정말 힘들었군. 후 정말 쉬웠죠. 간단했다. 별거 없네.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2탄 클리어. 지금 불상 전투력이 가드맨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것도 방송 재능 아닐까. 당신 DLC 사고 말하는 겁니까? DLC를 구매하지 않은 자 발언권 없습니다. 그런 발언 하려면은 나한테 11조를 바치면서 황제폐하의 이름으로 11조를 헌납하시면서 그런 발언을 하라고. 어? 당신 무슨 자격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겁니까? 에? 당신에게는 발언권이 없다고. 황제폐하께 11조를 바치고 그런 발언을 하세요. 와 뭔가 씨발 맵이 이거 맵이 그냥 지금 여기 이 맵 보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진짜 뭔가 졸라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악화되는 카오스. 졸라 지금 딱 봐도 뭔가 상당히 미로 같은 어려운 맵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해보죠. 아 뭔가 존나 불길하다. 뭔가 이런 게임 이 게임 이게 단순히 쏘고 파괴하는 게임이 아니고 약간 미로 탐 퍼즐 이런 것도 있거든. 근데 미로 퍼즐은 몰라도 미로가 진짜 좀 빡센 게임이라 가지고 아 이게 조금 이번판 미로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정말 그런데 제가 대가리 쓰는 거 약간 제가 머리 쓰는 거 좀 약해가지고 어 미사일 쓰자 씹새다 아 쳐먹어. 아 씨발 거 미사일을 이렇게 중간에 맞추는 게 맞추면은 이게 잘만 맞추면은 이득이 될 수도 있겠다. 야 어디서 나왔지? 여기서 나왔나? 아, 여기서 나왔다. 채팅 치다가 콜라를 쏟았다. 아, 그건 당신의 실향심이 부족해서 황제폐하께서 노하셔가지고 지금 당신의 책상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쾅 쳐서 그렇습니다. 황제폐하의 노염을 풀려면 빨리 11조를 바치라. 완전 사이비 교주.
그러니까 상당히 들어가기 꺼림칙한데. 뭔가 들어가면 뭔가 나올 것 같은, 졸라 센 놈들 많이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야. 는 아니고요. 아, 는 맞고요. 는 아니고요. 이게 하나밖에 안 나오네. 나 이제 다시 강해졌다. 이럴 게 없다. 이제. 체력 뭐 나왔죠. 체력이 나오면 나는 다시 스페이스 마린으로 돌아간다. 우와, 플라즈마건 먹었어요. 플라즈마건 이 게임에서 탑급으로 좋은 무기 중에 하나죠. 와, 오크 락스야. 이제 무대가 그라이아 행성이 이제 스페이스 마린 1 게임에서 나왔던 그 행성과 똑같은 행성인데, 스페이스 마린 1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제 스페이스 마린 1에서는 오크가 주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오크의 침략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저 운석 같은 게 오크 락스라고 하는 오크의 거대한 대형 수송선입니다. 멜타곤도 나온다. 멜타곤도 먹었어요. 멜타곤도 나왔나요? 이게 이러면 이제 전작에 나왔던 무기들은 다 하나 빼고 다 나왔네. 그라브 캐논 빼고 다 나왔다. 뭔가 상당히 졸라 넓네요. 내려가면 전투 바로 시작할 것 같은데. 와, 보텍스 그레네이드 나왔다. 이거 나오면 이제 중간 보스 나온다는 뜻인데. 이제 그레이터 데몬 나온다는 뜻이거든. 다 그냥 시원하게 쏩시다. 아, 씨발. 아, 꺼져. 아! 여담이지만 플라즈마건은 너무 가까이 쏘면 나도 데미지 받습니다. 약간 플라즈마건이 다른 FPS 게임의 미사일 런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새끼는 부활하기 전에 바로 시체를 박살 내줘야 돼. 씨발. 어우, 데미지가 저 새끼 장난 아니네. 한 번 스쳤는데 그냥 100이 그냥 100에서 그냥 77대. 아우, 진짜. 아, 뭐야? 아, 씨발, 뭐야? 약. 약 어딨어? 약을 찾아. 약 어딨어? 약을 찾아라. 이거 짜잘한 거라고 일단 먹어주고. 이 정도면 됐다. 저기 큰 거 있다. 기억해 놓읍시다. 지금 먹으면 좀 아까우니까 나중에. 지금 먹자. 으아, 씨발. 아, 씨발. 여기 뒤로 돌아가면 됐는데. 이런 멍청한. 괜히 어렵게 점프를 했네. 어디로 가야 되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이 진짜 있어서 다행이다.
보스 한 대인데. 뭐가 날라왔는데? 약이다. 와, 와, 오호, 비밀이다. 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유후. 아, 씨발. 근데 어떻게 올라감? 뭔가 보스전 느낌이 나는데. 젠치의 악마들이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로드보 체인지 나올 것 같은데. 역시 헤비볼터다. 나는 헤비볼터가 그렇게 멋있더라. 저는 9마린의 헤비볼터도 좋아하고 10마린의 프라이머리스 마린의 헤비볼터도 좋아합니다. 헤비볼터 진짜 개멋있는 모습이야. 볼터건 다음으로 좋은 볼터가 헤비볼터다. 쳐 먹어라. 키를 먹어야 된대. 키가 어디 있어? 키 같은 거 오면서 못 봤는데. 아, 내비게이션 모드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깜짝이야, 씨.
어디로 가야 되지? 뭔가 이렇게 많이 뭔가 무기가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보스전 느낌 난다. 긴장하자. 로드 오브 체인지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젠치가 나오는 거 봐서는 로드 오브 체인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상당히 족 같은 느낌이 나는데. 뭐야? 이메테리움의 정신 장난은 못해라. 이제 참고로 이제 워프가 심한 데 있거든, 맵 중에서. 그런 데는 눈뽕이 아주 과하게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심하게 화려한 방어 효과가 너무 심한데, 지금 보면 또 여기도 지금 맵이 뭔가 여기 넘어오면서 뭔가 환해졌잖아. 어디로 가야 되는데? 여긴가? 유후! 맞지? 아, 씨발. 저 멀티메타 센데 괜히 썼다. 저런 쓰레기 같은 잠못 다녀. 점프? 실레드야! 어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이건가? 씨발.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하오? 아, 이건가? 내비게이션 모드 패치해서 추가해준 건 진짜 신의 한 수다, 이 개발사. 확실히 맵이 좀 워해머 4만 스케일이긴 해. 과도하게 넓어. 와, 드디어. 야. 어디로 가야. 아, 저거? 점프로 돼, 저게? 안 될 것 같은데. 점프로 저게 된다고? 되네.
씨발. 씨발, 저거 왜? 저 아까 전에 맞춰서 터뜨렸는데. 특정 무기는 그게 안 되는 건가? 레이저 무기 같은 거는 그게 안 되나? 으아, 씨발! 어디로 가라고? 네. 여기? 아닌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네. 아, 오케이. 마구누스 더 레드 이런 애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우리의 주인공 마일룸 카이도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고 엄청나게 수많은 적들을 갈아 죽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일룸 카이도를 이제 마구누스 더 레드 이런 애들은 손가락 한 개 튕겨서 그냥 묵사발 고철 묵사발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애들이라서 이런 게임에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손가락 한 개 딱 튕기면은 마일룸 카이도 그냥 그 자리에서 쥐포돼서 죽을걸? 헷갈려. 뭐 졸라 빡세 보이는데. 와 교회 봐봐 졸라 크다. 교회인데 교회긴 교회인데 타락한 교회. 어 새로운 무기다. 그라브 캐논인데. 아 새로 새로 나온 무기는 아니고 이는 이 게임에서 가장 센 무기입니다. 파괴하시오. 녹틸리스 조각이네요. 설정상 이제 네크론이 사용하는 그 이제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카오스에서 이제 어떻게 좀 알아내가지고 카오스 세력들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아내가지고 이거를 이걸로 워프의 에너지를 억제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워프의 에너지를 강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애들이 이거 어떻게든지 어떻게 또 알아내가지고 설정상 그래서 이걸로 이제 워프를 증폭시키는 녹티리스 크라운이라고 하는 그런 구조물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하죠. 카오스 애들이. 가까이 가보면 뭔가 답이 나오겠죠. 어떻게 보셔. 와 이렇게 그냥 야 이거 다 보스였구나. 그냥 보시면 되네요. 하나 부셨어. 그레이터 되면 죽이란다. 아 역시 로드 오브 체인지 나오는군요. 아 씨발 나 죽어. 아깍 씨발. 저 로드 오브 체인지는 나는 원거리 데미지가 매우 강력한 보스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건데 아주 강력한 스킬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저 로드 오브 체인지가 그냥 그 뭐라고 하냐 로드 오브 체인지가 특수한 마법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걸 쓰면은 그냥 로드 오브 체인지의 시야 안에 있는 이상 데미지가 계속 답니다. 그런 타깃 스킬이 있어서 그 스킬에 걸리면은 빨리 그냥 시야 밖에서 시야를 벗어나야 돼. 안 그러면 죽습니다. 로드 오브 체인지를 죽이자. 그라브 캐논 있지? 어딨냐? 저기 있군요. 잊어라!
야, 뛰어, 뛰어, 시야 밖으로 뛰어, 빨리. 나 타주고. 그라브테는 원래 이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패치되면서 좀 너프 먹었나 본데. 이렇게 약하지 않았는데 원래 그냥 한 무조건 약속된 승리의 총이었는데. 하지만 나한테는 수류탄 있죠. 그 아까 전에 먹었던 보텍스 수류탄. 이거 하면서 자. 아 씨발 튀었어 저 새끼. 보텍스 수류탄 이제 쓰면 돼. 넌 뒤졌다. 오디 엠퍼러! 보텍스 맛을 맛봐라 씹새끼야. 어허. 별 힘도 못 쓰고 죽죠. 이 게임에서 최고의 무기는 보텍스 수류탄. 씨발 내가 못 쓰는 거야 저 새끼가 잘 피하는 거야. 와 씨발 방금 전에 좀 당황했다. 아 씨발 죽었어. 안 돼 이런 싸발. 아니 이런 젠장아 개싸발. 이런 씨. 하지만은 리 제로에서 시작하는 스페이스만인 베테랑 이미 한번 로드 오브 체인지를 처치했기 때문에 더 빨리 처치할 수 있겠어. 괜찮습니다. 로드 오브 체인지부터 조지자. 보텍스 맛이나 맛봐라 계속. 넌 뒤졌어 이미. 뒤졌죠. 여기다 이제 그라브 캐논을 먹여주면 어떨까. 씨발 도망갔어 계속. 어딨어. 체인순으로 조져주자. 근데 약부터 빨리. 어딨어 지금. 보디 엠퍼러 나머지 잣종 죽이면 되죠. 약 어딨어? 약, 약, 빨리 약 내놔. 황제패야, 빨리 약 좀 줘. 황제패야, 나 죽는다고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씨야. 네, 늦었다. 이제 문이 저 노킬리스가 워프 에너지 방어막으로 가동하고 있었던 그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면 되겠죠? 아, 참 쉬었다. 참 쉬었죠? 아, 힘들어. 아 다른 울트라마님들은 이제 스페이스마님 1 배경에서 시작 좀 설명드리자면은 스페이스마님 배경 1에서 이제 마지막에 타이투스가 이제 최종 보스까지 쓰러뜨리고 나서 다 철수했고 이제 근데 나중에 인퀴지터 씨발이라는 욕이 아닙니다. 이름이 진짜 씨발이에요. 욕 아니에요 여러분. 인퀴지터 이름인데 이름이 씨발입니다. 씨발 씨발 인퀴지터 씨발이 이제 또 이제 그라이아 행성에 아직 카오스 오염이 남았다고 울트라마니 챕터에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울트라마니 챕터가 이미 다 그때쯤에 또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베테랑 다섯 명만 보내줬는데 그 다섯 명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지금 보시고 계신 마일룸 카이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잉치터 씨발이 보내준 씨발의 씨발이 내려주는 임무에 따라서 지금 이제 카이도가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참고 욕 아닙니다. 진짜로 인퀴지터 이름이 진짜 이거예요. 인퀴지터 씨발입니다. 욕 진짜 이름이 아시겠죠? 인퀴지터 이름이 진짜 씨발이에요. 인퀴지터 이름이 씨발입니다. 씨발.